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프로의 시선입니다. 매일 다른 프로들의 증시 인사이트 통해서 승률 높은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프로 반종민 소장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반종민 소장님께서 잡아주신 주제 어떤 주제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세 지속, 구리 및 전선주 투자 전략은? 네, 구리주가 한 차례 강세를 보여준 이후에 오늘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매수할 만한 시기가 점차 좀 다가온다고 보시는지, 구리 가격의 가격 상승 모멘텀은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구리 가격은 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기가 막히게 그 구리 가격이 떨어진 날 어떻게 오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그 구리 가격에 대해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올해 이제 뭐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얼마나 상승했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 전에 2000년 초반 때 20년 만에 그 20년 만에 구리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지금 데이터 센터향에 따른 이슈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올해 그 2월 12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8,000 정도였었거든요. 네. 근데 이후 계속 지금 상승을 했고 지난 17일 기준에는 그 한 구리 현물 가격이 $1,597 정도 기록을 했고요. 연이어 상승을 하다가 오늘 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관련된 종목들이 좀 휘청이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좀 지속될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는데 그 관련된 종목들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급등세를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 오늘의 경우에도 변동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세는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은 계속 좀 알아두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년 만에 구리 강세장이라고 분석을 해주셨네요. 뭐 13년 만이다, 20년 만이다 여러 의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구리 가격의 상승의 배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투기 수요도 좀 끼어 있는지도 궁금해요. 투기 수요도 충분히 끼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그 일시적으로 성장 모멘텀이든 그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AI 데이터 센터향 관련된 이슈 때문에 전력 수요 급증에 따른 영향을 좀 크게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지금 분야가 지금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흐름들이 순환매적인 흐름들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구리 쪽과 관련된 전선 이쪽도 한 번 정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구리 가격에 대해서 계속 좀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AI 데이터 센터향 증가에 따른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네. 구리 공급량이 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살펴보니까는 뭐 칠레 국영 코덱포의 경우에는 뭐 25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을 했고 콩고 쪽에는 이제 광산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요. 잠비아 쪽에는 이제 가뭄 때문에 공급 우려가 발생한 상황인데 파나마, 페루 등에도 광산 폐쇄에 따른 영향도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의 경우에는 계속 좀 구리의 상승 가능성을 좀 더 열어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구리 6%, 구리가 6kg을 얻으려고 하면은 광석 1톤을 캐내야 되는데 결국 지금 구리 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한국의 고물상들을 다 털고 거기에서 이제 그 구리를 쓸어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또 자원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되는 걸 알려면 정말 중국인들의 움직임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들인가요? 실제인가요?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됐는데 네. 이게 구리 그 고물상 쪽에 그 어떻게 보면 리사이클링 사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예. 그쪽의 경우에는 그 제품을 이제 분해를 해서 이제 구리를 캐내거든요. 그러니까 돈 같은 걸 캐내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은 중상과 대상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데
예전에 이제 구리가 급등을 했을 때도 중국 그 관련된 상인들이 와서 구리를 스크랩을 싹쓸이해 갔던 이력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는 것을 봤을 때는 예, 계속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여기에 따라 계속 좀 집중도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대상과 중상의 기업들이 지금 좀 약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나마와 페루에서 광산이 폐쇄가 됐고 그리고 콩고나 뭐 잠비아 등지에서도 역시 생산량이 감소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 칠레 국영의 코델코 같은 경우는 어째서 또 25년 만에 최저 생산량을 기록했던 걸까요? 일단 뭐 여기에서는 저도 이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일전에 좀 보도자료를 봤을 때 확인했을 때는 다른 쪽에 이제 공급량이 좀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감산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감소를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뭐 명확한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계속 좀 줄여가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이 부분도 좀 관련한 뉴스들을 계속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리 가격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이지 않을까요? 예, 큰 변수죠. 그래서 저도 이게 제가 구리까지 확인을 해본 케이스가 몇 년 만인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요. 주말에도 구리 관련된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 런던 그 금거래소 관련된 그 런던 그 거래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를 보면서 이걸 좀 번역기까지 돌려보면서 그 3개월치의 선물 동향이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흐름이 심상치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을 봤을 때는 이 이슈를 계속 좀 투자자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결국은 이게 결국 데이터 센터 양과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네.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 그렇지만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것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구리 쇼티지가 일어나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AI 센터 향뿐만 아니라 구리의 수요가 전기차, 자율주행, 앞으로 뭐 로봇까지 해서 관련한 이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왔을 때 또 역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요는 뭐 무궁무진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 구리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냥 뭐 그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동메달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구리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조 산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네. 실제 그 일반 제 전통적인 제조 사업 쪽에 금형 회사나 이제 알루미늄 사출이나 뭐 그런 쪽의 회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제품을 그 몰딩해서 이제 제품을 찍어낼 때 그 쇠가 있거든요. 그 쇠를 좀 정밀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방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방전기를 진행을 할 때 그 구리 황동자재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그 모형틀을 만들어서 하나씩 찍어내거든요. 근데 그 수요만큼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구리의 산업에 대해 구리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가 굉장히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올해 그리고 내년 구리 가격이 더 상승할지 전망 요즘 나오고 있는데요. 상승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전선주까지 영향을 받잖아요. 이 메커니즘도 좀 알아볼까요? 일단 지금 뭐 미국 시티은행에서 좀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그 구리 가격의 톤당 그 만 달러를 넘고 구리 수요가 2030년까지 420만 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럼 이건 뭐 장기 사이클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예, 장기 네.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12,000달러 정도 예측을 하는 곳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12,000달러 정도 예측을 한다면 아직까지 좀 상방은 열려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그 흐름들은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선에 대해서 연결이 되는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 전선 원자재의 90%가 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에 대해서 이게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결국은 전선과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판매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향간에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전선과 관련된 게 독점이 아닌데 그 가격을 그게 뭐 마음대로 되겠냐? 그 한쪽이 올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선 관련된 가격은 충분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에 대해서도 전력 인프라망 구축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가 계속 좀 일어나는 시점을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전력 설비와도 연관점을 같이 체크를 했을 때 전력 그 설비 쪽에서도 결국 수주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3년치 수주량이 거의 한 3, 4가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가적인 영향 형태를 봤을 때는 전선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선 원자재 가운데 90%가 구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의 상승은 전선 이 가격 쪽의 상승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재료가 될수 있는 거군요. 그렇다면 중요한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렇게까지 탐색을 하실 정도면 이제 좀 구리 쪽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투자할지 말지를 좀 지금 결정하는 과정이신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 세워주시면서 주목할 종목 살펴주시죠. 일단 구리 관련된 종목과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좀 섹션을 나눠서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거를 같이 한꺼번에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리 가격 영향 때문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폭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그 영향을 봤을 때 일단 지금 장기적인 사이클적인 그 긍정적인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투자 관점으로 유의하지 않나. 그리고 신규 접근으로도 지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신규 접근을 했을 때는 뭐 대규모로 그 매수세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도 좀 유의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주말에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원자재 시장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도 체크를 하는 거면 그 다음날, 우리 그 다음 장에 때 같이 좀 반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관련주들을 지금은 좀 체크를 해보면은 대표적으로는 2구 산업의 경우, 아까도 뭐 내용이 좀 나오긴 했지만 2구 산업이 전통적으로 구리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셉니다. 세고. 그리고 비철금속 전문 업체긴 한데 동황동 전문 생산으로 하는 비철금속 전문 업체인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많이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좀 상당하고요. 2구 산업의 경우에는 지금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된다 하면은 오히려 6,200원대 그 부분만, 6,300원대 아래 부분만 좀잘 지지를 해준다 하면은 충분히 재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그래서 지금은 구리, 그 2구 산업의 경우에는 그 먼저 계속 좀 관심을 가져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좀 흐름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진전기는 전선과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변압기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선 플러스 변압기가 같이 좀 결합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HD, 현대 일렉트릭, 뭐, 그리고 재룡전기,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업의 경우에는 지금 수주가 꽉찬 상태인데, 일진전기의 경우에는 룸이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진전기는 전선과 변압기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LS의 경우에는 그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전선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케이블 관련된 이슈도 있고 다양하게 복합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지주사니까요. 네. 근데 여기에서 좀 살펴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LS의 경우에는 전력 수요에 대한 플러스, 그러니까 전선 플러스도 있긴 하지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도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LS의 경우에는 분할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전선의 경우에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전선주에 대해서 늦게 올라간 기업이긴 한데, 대한전선의 경우에 늦게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 그 유상증자를 대규모 좀 발행을 하면서 전환 그 발행가액이 한 7,400원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상승을 할 때마다 차익실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그 매물들을 소화하면서 올라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현재는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구리가 주말 사이에 거래가 되는 거를 보고 만약에 어떤 구리 가격이 급등이 나오는 일요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월요일 장 초반에 트레이딩 들어가도 승률이 높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그 트레이딩 관점으로 승률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게 네. 주말 사이에 무조건 열리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이제 쉬어야 되잖아요, 주말에. 네. 그러니까 토요일 날 아침에 그전 거래일 때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만 잘 체크를 하시면은, 그게 월요일장에도 같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오히려 그 구리 가격이 상승했다? 그렇게 되면은 한번 정도는 적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요일 시초가부터 트레이딩 네네. 가능한 그런 것들이 이제 요즘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구리 관련주라는 말씀이시고요. 이 종목들 가운데서 상승 잠재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신 종목 혹시 있으시면 꼽아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한전선이 그래도 제일 빠르지 않을까. 왜냐면은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그 있던 매물들을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는 거고, 가장 늦게 좀 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형태는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 프로의 시선 알아봤습니다.